이번 시간에는 마법을 사용할 때나 활을 쏠때 조준점 위치를 한번 변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을 장착하고 한번 시기를 당겨보도록 하죠. 저 앞쪽에 이제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 화면 중간에 보면은 현재 조준점이 점으로 보이잖아요. 하늘 쪽에 보면은 점으로 이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표정물에 겨냥해 가지고 화살을 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하나씩 이제 겨냥해 가지고 이제 화를 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법을 전환해 보도록 하죠. 자, 마법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존점을 겨냥해 가지고 물체에 이렇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준점 위치가 엉뚱한 위치에 있다면 좀 곤란하겠죠. 현재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이 주인공 캐릭터의 몸의 한 가운데나 뭐 다리 쪽에 있거나 이렇게 엉뚱한 위치에 있으면 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준점 위치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모드 설정이라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후, 자, 여기 보면은 하나의 이제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블 카메라라는 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목록을 선택해 보면, 요런 이제 카메라, 이제 수평, 수지, 근접점 카메라, 수평, 수지,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에 보면은 수평, 수직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이제 전체, 수평, 수직을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앞쪽에 보면 조준점이 보이는데요. 비전 투 시에 조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비전 투 자세에서 캐릭터와 카메라 중심의 수평 거리를 설정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가 아닌 비전 투 상황에서 카메라 초점이 수평을 기준했을 때20 지점, 수직을 기준했을 때0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근접점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접점은 캐릭터와 적의 캐릭터가 이제 전투를 할때 부리는 그런 시야각이 되겠죠. 현재 전투사 자세로 돌입했는데, 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활로 교체했는데, 현재 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접점 상태에 캐릭터와 카메라 중심의 수평 거리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시에 수평 거리와 수직 거리 확대 이런 값을 조정함으로써 전점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활을 쏘거나 마법을 사용했을 때그 초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20 지점과 마이너스 20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는 게 앞전에 본 조준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원거리 상태 캐릭터와 카메라 중심의 수평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활로 교체했는데 현재 이 조준점이 되겠습니다. 활을 쏠라고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현재 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은신했을 때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법하면 석궁을 쏠때 좋은 점의 위치 변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평 15에 수직 10,
확대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이제 적절하게 변경함으로써 조절점의 위치를 주인공 캐릭터의 이제 눈높이와 이제 비슷한 위치에 맞춤으로써 저게 이제 캐릭터를 타격하거나 활을 쏘거나 마법을 구사할 때 조절점에 적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야는 저는 이거 건들진 않았는데 기본은 이제 85가 이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캐릭터의 카메라와 가까운 최소 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보면은 볼 버튼 있잖아요. 그것을 굴리면은 캐릭터가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와 이제 가까이서 당겨 이제 확대해 보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조정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마우스 중간에 이제 볼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확대되는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소 거리로 이제 확대했을 때가 이제 117 정도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거고 최대 거리 멀리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제 3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우스에서 이제 볼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확대를 할 때 조금 더 빨리 이제 확대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게 이제 다섯 단계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볼을 굴리면 확대가 되는데 그 수치 값을 이제 수정함으로써 확대가 더 빠른 속도로 되냐 아무튼 늦게 되냐 이제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요 축소 이것도 적절하게 값을 조정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게 값을 맞추면 마우스 볼 버튼 이용했을 때 빠르게 확대되고 조금 더 느리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요 기능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기능에 보면 여기 키 설정 자유 카메라 요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카메라 속도가 되는데 기본이 이제 0.5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3인칭 시점으로 주인공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ESC로 등록이 되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제가 이제 L키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L키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메라 속도가 지금 현재 0.5라고 되어 있는데 0으로 해도 되고 0.5로 해도 되는데 그럼 한 1 정도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이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주인공 캐릭터의 이제 우측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이제 앞전에 뭐 설정값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인칭 시점으로 제가 이제 L 값에 키를 등록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기능이냐 하면 키보드에서 이제 L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캐릭터를 3인칭 시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전투 중이나 이런데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가까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주인공 캐릭터 이제 얼굴도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시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제해주고 싶으면 다시 L키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 기능에 보면은 이제 AIM 정확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활을 쏠 때 활의 이제 초점이 이제 정확성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설정 여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은신 시 이제 카메라 높이 이런 것도 있네요. 은신할 때 이제 카메라 높이도 이제 맞추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값을 변경해 가지고 적용을 해봐야 자신이 이제 필요한 값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은신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은신 상태에 보면은 전점이 현재 캐릭터 머리 위에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야 이제 조준하기 이제 좋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활을 변경해도 그 초점이 주인공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겠죠. 자, 마법을 한번 바꿔보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현재 전점 보면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십자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점으로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제 강의에 보면은, 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으로 변경을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 놨고요. 그냥 보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약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정확하게 이제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도 꽂게 있네요. 화살 다시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점을 맞추신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화살은 다시 회수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전점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F11을 이제 키보드에서 누르니까 이 전점 위치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캐릭터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점이 바뀌는데, 다시 이제 모드에서 자, 카메라 기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기능에 선택해 보면 요 키 설정에 좌우 변경이라는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준점 좌측이나 우측으로 변경한다, 이동한다 그런 키 설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F11 키로 이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여기에 보면 키 설정에 보기 모드에 F12이 또 등록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기능들은 본인이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 이제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요 자유 카메라 기능하고 키 설정에 보면 좌우 변경 이런 거 이제 많이 사용하죠. 자,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점을 연습을 하면 되겠죠. 빨리빨리 마법을 빨리 이렇게 날릴 수 있으면 승리의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